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지난 주말의 한인회장 선거, 후보의 당락을 떠나 한인사회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6,000표 이상의 높은 투표율, 그리고 마치 축제 같은 투표장 풍경, 한인사회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일날 투표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람들의 웃음과 또 땀방울 속에서 우리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울러 당락을 떠나 최선을 다한 두 후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한인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매거진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한국형 SF 블록버스터 디워가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1,500개 대규모 스크린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투자 배급사 쇼박스는 디워를 한국에서는 8월 2일, 미국에서는 8월 말에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무기를 소재로 한 디워는 심형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기술 투자비를 뺀 순제작비만 300억 원을 들여 6년 동안 제작한 대작으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네, 디워는 올해 칸 필름 마켓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17개국에 선판매됐습니다. 네, 영화 괴물에 이은 두 번째 괴수 영화인데요. 이번에 성공적인 미국 상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도색 잡지 허슬러는 현직 의원이나 정부 고위 관료와 정사를 나눈 제보자에 대해 최고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냈습니다. 허슬러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이를 기사화할 경우 100만 달러를 줄 것이라며 제보용 무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실었습니다. 허슬러의 발행인인 레리 플린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와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에도 비슷한 광고를 내 현직 의원 한두 명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네, 한 도색 잡지사의 엉뚱한 공모, 과연 어떤 정치인이 여기에 휘말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분별한 행동으로 악명이 높은 힐튼 호텔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힐튼은 어머니와 동생, 변호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수감시설을 거친 뒤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8km 떨어진 여성 수감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힐튼은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뒤 집에 가지 않고 곧장 감옥으로 향했는데 이 같은 이동 계획은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 치안 당국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45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힐튼은 이후 형기가 단축돼 모두 23일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네, 음주운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법망이죠. 20여일을 감옥에서 보내는 힐튼. 과연 이 말괄량이가 어떻게 길들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매거진 전망대 들어온 소식이었고요. 잠시 후에 정종화 한인회장 당선자를 만나보는 시간, 그리고 부동산 따라잡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한인회장 선거, 총 6,321표 가운데 55.6%인 3,524표를 얻은 정종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변혁과 화합을 선거 모토로 내걸었던 정종화 한인회장 당선자를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기아는 제18대 시카고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시행세칙 제4장 18조에 의하여 제28대 시카고 한인회 회장에 당선되었기에 이를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28대 시카고 한인회장 그리고 부회장에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좀 뻘겋게 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14시간인가요? 네. 서서
이제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악수하고 또 지인하고는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습니다. 네, 한 14시간 밖에 계셨죠? 그렇죠. 네, 당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쁘고요. 또 두렵습니다. 아마 지금은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원하는 열망이 제가 가슴에 꼭 안고 2년 임기 동안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부회장 당선자의 소감 어떤가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열심히 회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동 씨. 네, 처음에 당선됐을 때 소감은 모든 육체적인 피로가 깨끗이 없어졌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우리 회장님 얼굴이 근심에 쌓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환희에 있어야 될 뿐이 근심에 쌓이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역시 똑같은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 정말 그 어깨에 짓누르는 힘을 잘 기억하고 초심으로 끝날 때까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당선이 확정됐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하고 식사 한번 못하고 2-3주 동안 계속 바깥에서 캠페인하고 저녁 늦게 들어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해갖고 사실상 저희 애들한테도 좀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좀 덜 됐고 또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많이 지지해 주신 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솔직히 당일 아침에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비밀인데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사표를 던졌을 때 본인이 소위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불리한 출발이라고 밝혔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세를 뒤엎게 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두 후보자 자체가 상당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두 부회장, 그러니까 네 명의 부회장님들도 다 열심히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 회장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저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현실적인 대안 방법을 저는 많이 제시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카고 동포 여러분의 의식이 많이 현실화되어 있어 갖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대안을 해 갖고 언더독 상태에서 이렇게 선출까지 된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선거 운동은 어떻게 펼쳤나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투표 참석률을 최대한 치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참모 들이 지인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만에 하나 지더라도 절대 후회 없는 일을 하자고 저희들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세뇌를 했습니다. 네. 몸으로 부딪히면서 후회 없는 열정을 갖고 움직이자. 그게 저들의 그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아유. 진짜 2주 동안 지나간 일이 2년 겪은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주 동안 그렇게 적은 시간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생업도 있으시고 비즈니스도 네. 있으실 텐데. 네. 지난 선거일의 풍경과 또 그 참여율은 한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잔치였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침 7시 전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장 열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그 투표하시는 분들이 줄이 끊기지 않고 계속 투표를 오셨고요.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저희도 예상한 거 maybe 4천 표?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 그룹으로 그렇게 오시는데
거기 오신 분들도 다들 놀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말 기대했다는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6,000명이 참여했다는 것과 또 유권자를 깍듯이 모시는 두 후보 진영의 모습, 그리고 또 서로 화합에 가진 그 화합의 모습을 가진 모습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이 한인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 나가실 텐데, 지금 한인 사회 그리고 한인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일이 급하고 어떤 일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연관관계가 있고 한인동포사회가 또 작고 큰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일에 급선무라는 걸 생각을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한꺼번에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답이 뭔가를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연구라고 해답을 찾고 그 해답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만 여러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문제를 푸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일을 펼쳐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자립과 화합입니다. 화합은 저희가 토요일 날 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서로 기분 좋게 오셔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반 가까운 분들은 또 우리 서우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분들이 다 기분 좋게 투표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진정 가슴에서 오는 화합. 또 재정 자립은 제가 공약한 사항도 있고 그 공약한 사항에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코퍼레이션 스폰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문제점 자체가 하나하나가 난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는 서로 자기의 의견이 뚜렷하고 그 뚜렷한 의견을 다 한꺼번에 뭉쳐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려면은 사실상 여러 단체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내 스스로가 변화해서 이웃이 변화하는 그런 화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동포사회의 도움이 그리고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투표에 동참하신 그 열정을 가지고 동포사회의 관심을 같이 똑같은 힘으로 기울여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빙의 경쟁을 했던 경쟁 후보 서정일 씨와 연계해서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우리 서 후보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를 먼저 주셔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권투를 다시 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편가르기가 아닌 자기 한 표 한 표의 표출이었습니다. 투표는. 그 투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유권자의 의견을 알았고 그걸 포용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시카고 한인 동포 일원으로서 저희들은 어느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일을 전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늘 스포트라이트는 회장에게 가게 마련인데요. 뒤에서 열심히 밀어준 우리 두 부회장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부회장님이 사실상 회장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더 열심히 선거운동하시고 저희들이 선거 전략회의 할 때 갖고 들어오는 표가 저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사실상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하다못해 물 한 잔을 더 저 갖다 드리려고 그랬고 일단 마음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위안을 받고
같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똑같이 움직였을 때, 야, 진짜 저희 부회장님들 저뿐만 아니라 시카고 동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이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동반자로서 멋지게 내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당선자가 앞으로 2년 뒤에 한인회장 임기를 마칠 때쯤 정종아는 정 회장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평가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제가 선거 유세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꼭 지킬 수 있는, 또 저를 위해서 투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저를 위해서 투표를 못했더라도 저에 대한 평가를 했던 분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초심을 안 잃는 그런 사람, 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 28대 한인회장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네, 꼭 그런 바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들에게 이번에 제28대 한인회장 당선자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희들이 시카고 동포분들의 열정을 봤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 열정을 저희 가슴에 안고 저희 하는 일마다 그 열정을 안 잊고 꾸준히 저희가 뜻하는 거, 또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동포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수도 하게 됩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한인회가 나가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15만 시카고 동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카고 한인회가 되도록 서로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그 이 후보 때 그 초심 끝까지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실 바라면서 또 한인사회 번영과 화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적은 이른바 바이어 마켓이 집을 사는데 요즘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죠. 미국 생활의 기본,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와 또 융자 프로그램, 모기지 등 기본 정보를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부동산 따라잡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R 부동산의 브로커 케빈 리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가스값의 인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여 은행에서는 경매 처분이 매일매일 최고로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파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주택 매매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주위의 여건을 잘 활용하면 좋은 조건의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기지 금리는 6.25% 정도이며 이같이 낮은 이자율이라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서 주택을 구입하여 사는 편이 렌트하는 것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먼트가 좋은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분수에 넘치는 집을 구매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집을 구매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집 구입은 재정 능력에 맞게 구입해야 합니다. 집 구입에 있어서 재정 능력은 여러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다운페이먼트 능력입니다. 새 집 구입에 있어서 다운페이먼트가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첫째, 유리한 조건의 융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다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어떤 융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냐가 정해집니다. 5% 다운할 때와 20% 다운할 때 융자 프로그램 선택이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일단 20%보다 적은 액수를 다운할 경우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는 PMI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도 늘고 또 유리한 융자 프로그램의 선택이 좁아지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집은 20% 이상에 다운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다운 페이먼트 액수에 따라 구매 오퍼를 낼 때 어떤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주인과 은행에서는 다운 페이먼트로 많이 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력이 높고 유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푼의 다운 페이먼트 없이도 100% 주택 융자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융자금의 80%를 1차로 받고 나머지 20%를 2차 융자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은행에서 1차와 2차 융자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피기백 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이자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행에서 잡을 수 있는 액규리가 전혀 없어서 은행은 유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100%의 주택 융자를 받을 때는 주택 월 페이먼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100% 융자는 평균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100%의 융자금으로 집을 장만하실 때는 여러 가지 숙고를 하셔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100%의 융자 프로그램은 이자가 높은 반면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은 임대 아파트의 렌트비로 내 집을 장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을 우리가 바이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시장에 매물은 많고 구입하려는 구매자가 적기 때문에 집을 구입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매매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구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첫 집을 장만할 때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입으로 얼마를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을까, 매달 페이먼트를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달 동안의 총 지출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주택 구입은 마음의 안정과 가정의 행복을 일구는 안식처입니다. 때문에 주택 구입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구입하셔야 합니다. 괜한 욕심을 부려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집을 구입하면 가정 파탄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구입은 월 페이먼트가 3분의 1 정도 선에서 선을 긋고 알맞는 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둘째, 동네 선택에 또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좋은 학군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전에는 건물 인스펙터를 통한 건물 점검 및 관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금리가 아직도 쌀 때에 내 집을 장만하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내 집 장만의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비가 내렸죠. 아,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빗소리가 들렸습니까? 아, 왜 똑같은 소리라도 사람과 나라에 따라서 조금은 표현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가령 개 짖는 소리가 한국에서는 멍멍, 일본에선 왕왕, 또 미국에선 바우아우. 네, 오늘의 빗소리 여러분의 귀엔 어떻게 들렸습니까? 아, 요즘 하는 일마다 쫙쫙 미끄럼만 타고 그런 분에겐 아마 오늘의 빗소리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주룩 주룩.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토닥 토닥. 그리고 한턱 쏠 일이 있었는데 미루고 있던 사람에겐 어쩌면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쏴 쏴. 네, 하지만 오늘 제겐 그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더군요. 추적 추적. 추적해. 쫓아가. 꿈을 향해 쫓아가 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